지금 6가지가 있는데 아는 거라고는 고시이카리랑 신동진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아, 근데 그 이런 것도 아셨어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러다 일반미. 그럼 그거는 뭡니까? 미호는 어디에요, 미호? 아, 미호는 쉽게 말해서 찹쌀 같은 일반 쌀. 아~ 그냥 쌀로 해도 찹쌀 같은 밥맛이 나요. 제가 아까 그 말씀하신 네, 반찰기. 그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먹는다. 예, 예, 예. 아~ 자, 그럼 박재현 밥 소믈리에님께서는 우리 고추장 도덕 장아찌에 어울릴 만한 준비하신 그 품종이 어떤 건가요? 네, 저 고추장 도덕 장아찌에는 제가 삼광 품종을 준비했습니다. 삼광 예. 품종이요? 예, 삼광은 제 충남에서 충남을 대표하는 품종인데 아~ 쌀알이 굵어요. 아, 쌀알이 굵어요. 예, 굵고 아~ 그리고 굉장히 밥맛도 부드럽고 적당한 찰기도 있고. 예. 자, 그렇다면 이제 삼광 품종으로 맛있게 밥을 지어 주실 테고 예. 우리 강순희 쌤은 고추장 도덕 장아찌를 만들어 주시겠습니다. 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아, 지금 육수를 먼저 빼야 돼요. 네. 여기 물 지금 한 800g 정도? 네. 장아찌라는데 육수를 왜 빼요, 어머니? 아, 전통 음식은 짜기 때문에 육수를 안 빼면 먹을 수가 없어요. 아~ 네, 육수를 항상 빼야 돼. 여기 보면 다시마, 표고, 요거는 멸치, 머리하고 똥 빼서 바짝 말려놓은 거. 그걸 넣고 이제 새우도 진짜 진하겠다. 넣으시고 네. 여기에 이제 깊은 맛, 구수한 맛 내주기 위해서 여긴 작고 검정콩, 콩국수에 먹는 콩, 또 율무, 또 후추, 통후추. 와, 통후추. 이렇게 해서 이거 다 넣어서. 아니, 저 육수에다가 소금만 바로 뿌려서 무도 그 되겠다 그냥.